꼬마들의 기술 탐식 꼬마 빵. 자, 첫 번째 동작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머리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목은 작은 네모로, 몸통은 얼굴 동그라미와 비슷한 넓이의 네모를 그려주세요.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네모 밑에 가운데 부분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세모 모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다리를 길게 뻗어서 그려주세요. 토슈도 그려주시고요. 자, 허리 끝부분에서 다리를 통과하면서 다른 한쪽도 길게 그려주세요. 발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팔은 네모의 끝 윗부분에서 시작해주시고요. 팔뚝 부분은 조금 굵게, 손목은 조금 가늘게 그려주세요. 위쪽에도 이렇게 올려서, 팔을 올려서 그려볼게요. 팔뚝은 가늘고 손목은 좀 가늘게요. 손 모양은 이렇게 벙어리 장갑처럼 이렇게 뭉툭하게 일단은 그려주세요. 이렇게 목에 있는 이렇게 옷, 목 부분이랑 옷도 조금 진하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귀도 그려주시고요. 이제 머리 모양도 간단하게 그릴게요. 앞머리도 그려주고요. 자, 이제 표정도 그려주고 진한 펜으로 겉에 선을 선명하게 그려줄게요. 손도 벙어리 장갑처럼 나누어져 있던 부분도 손가락을 이렇게 나누어 그려주세요. 색연필로 피부를 색칠을 해볼게요. 얼굴도 색칠하고요. 아, 여기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팬티도 그려주고요. 이렇게 다리도 색칠해주세요. 토시는 핑크색으로, 이 위아래 붙은 옷도 핑크색으로, 머리카락도 색칠해주세요. 자, 이제 돌리페퍼를 이용해서 치마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발레복을 화려하지는 않지만 연습하는 동작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허리를 맞춰주시고 양쪽에 좀 접어서 치마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풀칠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허리 부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리고 도일리페이퍼 이 끝부분 레이스 부분을 조금 잘라서 이 팔 부분 있죠? 어깨 부분에, 옆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완성을 해줬어요. 배경도 흰색이고 치마도 흰색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핑크색으로 살짝 가장자리 부분을 조금 색을 칠해주고요. 밑에 부분도 조금 색을 칠해주면 도일리 페이퍼가 약간 오돌도돌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타주 효과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만, 너무 진하지 않게, 종이가 얇아서 투명하게 좀 비치죠. 어깨 부분도 살짝 색을 칠해주시면 형태가 좀 또렷하게 나타나겠죠. 살짝만 칠해줬어요. 화장도 조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작을 완성해봤어요.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려보세요.